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오늘은 시편 제51편 시편 제51편 1절에서 5절까지 있는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제51편 1절에서 5절.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물은 나는데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아멘. 자, 시편 51편은 그 유명한 다윗의 회개의 시입니다. 그러니까 교훈에 맞춘 노래라고 하는 그 가락에 맞추어서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으로부터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 다윗이 깨달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그런 장면의 모습으로 시편 51편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51편 전체는 하나님의 은혜와 또 인간의 죄, 그러니까 다윗이 그의 죄를 고백하면서 인간의 죄악상을 사실은 말씀하고 있는 그런 시적 표현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까지. 이 말씀은 우리가 말하면 시편 동의어, 이렇게 비슷한 말씀을 계속해서 나열해 가면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절 한 절도 사실은 똑같은 단어를 이렇게 연결시키면서 같은 동의어로 이렇게 쓰면서 되어져 있죠. 마치 이런 겁니다. 보세요. 하나님이여, 기도하는 거죠. 주의 인자를 따라,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인자를 따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은혜로우심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 안에 따라, 그 은혜로, 그 주님이 주시는 인자하심 그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긍휼이죠. 긍휼이라는 것은 우리가 늘 알다시피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아주 가련히 여기는 마음.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죠. 이는 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졌어요. 그럼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라고 하는 정욕적인 죄를 범했기 때문에만 그러느냐? 그건 아니고, 뭐 그것도 전제로 되어져 있지만 우리 인간이 욕망을 향해서 달려가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을 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죠. 그런 모습 안에서 다윗이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뇌 죄악을 치워달라는 거예요. 지워달라는 것은 완전히 씻어달라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이게 망상, 때로는 영상, 뭐 이런 게 있잖아요. 한번 경험한 것은 좋은 것들도 경험이 돼서 나한테 기억에 남지만, 그러나 어떤 충격적인 일이나 나쁜 것들도 우리가 경험하면 그것이 잔상에 남고 나를 교훈적인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고 때로는 나를 유혹하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렇죠? 우리의 삶의 과정을 보면.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인자를 따라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 많은 죄가를 하나님께서 제해달라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이것은 잔상이에요. 죄의 잔상. 그것이 얼마나 큰 문제를 일으켰고 그 죄가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죄의 영향을 받았는지. 여러분, 이 이후로부터 다윗이 밧세바를 통해서 문제를 일으키고 나단으로부터 경고를 받은 날부터
다윗의 가정에는 피비린내가 그치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다윗을 자리를 지키게 하셨지만 그러나 그 이후의 삶은 마귀가 틈을 탈 기회를 줬다 그랬죠. 나단이. 그러니까 그 마귀가 틈을 탈 기회를 얻어서 그 틈으로 들어와서 아주 보이지 않는 믿음의 틈, 믿음과 믿음 어떤 사이 가지 이 죄의 틈에 들어와서 분란을 일으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몸에 상처가 나면 그 아주 작은 상처에서 바이러스가 들어오고 병균이 들어와서 우리 몸을 아주 힘들게 하는 것처럼 죄도 여러분 그런 겁니다. 저도 많은 일이 이렇게 터지고 나고 막 문제가 생기면 저도 생각합니다. 내가 뭐 하나님한테 잘못했지? 이런 생각을 먼저 해요. 말씀들을 보면은 왜냐하면 마귀는 내가 하나님 바로 서는 것을 원치 않거든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바로 서려고 하면 할수록 마귀의 시련이 없는 게 아니고 더 많을 수 있어요. 마귀는 그런 걸 너무 싫어하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 못 서게 하는 게 사단의 계략이고 전술입니다. 그러면서 막 충분히 야 너 같은 사람이 야 네가 뭐 잘났다고 야 네가 그런다고 되냐 야 너는 뭐 죄인 아니야 별별 생각을 다 줘.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전제를 내가 갖고 있어요. 나는 이런 사람이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런 나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런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 내 죄를 씻어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견고한 믿음에 우리가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일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한두 가지가 여러분 아닙니다. 내 마음을 충동질하죠. 사단은 충동질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야 그렇게 기다리지 마. 아 그렇게 기다리면 너한테 손해나지 않겠어? 그냥 기다리지 말고 빨리빨리 일치지게 막 마음을 급하게 만드는 것도 여러분 사단이 내 마음을 충동질하는 거거든요. 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또 전혀 뭐 안 하면 안 되죠.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내 죄가 하나님 앞에 있으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나를 씻어주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기도는 우리가 평생 드려야 될 기도 중에 하나가 되겠죠. 또 그 죄가를 보세요. 뭐라고 표현하면 2절에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이것도 중간에 나는 거예요. 나의 죄를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두 가지 병행구를 놓고 지금 강조하면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씻어주시고 깨끗이 씻어주시고 맑게 씻어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자기 안에 풍성 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두려움이 오면 그 두려움 이길 수 있을 만큼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두려움이 내 마음에 왔을 때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은요. 이건 정말 은혜밖에 없어요. 여러분 제가 작년도 또 우리 택스 문제 탁 터져가지고요. 9월 28일까지 돈 그 지불하지 않으면 너는 너의 모든 이 교회에 대한 주권은 다 잃어버린다는 말을 나한테 뜩 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 달 열을 남겨놓고 와 그거 생각하면은 정말 아무 생각이 안 나.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사람들이 욕심이 과해도 너무 과하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 생각이 안 나. 그냥 무릎 꿇고 앉아서 하나님 제가 지금 뭐가 잘못됐는지 조차도 저는 모르겠습니다. 어디서 이 문제가 꼬였는지도 모르겠고 저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정말 사람의 생명을 들었다 놨다 할 정도로.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문제가 우리에게 다가오면요. 그 문제는 나를 완전히 짓눌러서 일어나지 못하게 만들지.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다윗이 고백하는 것은 자기 앞에 드러나 있는 죄, 자기 앞에 드러나 있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을 무시했던 그런 죄악의 자기 죄악의 모습이 너무 크게 드러나니까 이게 뭐 어떻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씻어서 될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오케이 됐다 씻어 주실 때 하나님의 응답이 들릴 때 내 마음에 평강이 오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방법으로도 여러분 평강이 오질 않아. 저도 여러 목회하면서 무슨 저한테 무슨 일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면 그때서야 내 마음에 그 무거운 짐들이 다 이렇게 내려져 놓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윗이 고백은 우리가 이렇게 들으면 저는 느껴집니다. 아 지금 다윗이 자기가 지은 죄가 얼마나 크게 그를 짓누르고 있는가 이렇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말씀만 하면 그냥 다윗은 아무 말 할 게 없는 거예요. 마치 재판장 앞에 서 있는 죄인처럼 재판장이 말하면 뭐 죄인이 뭘 말할 수 있겠어요. 죄가 낱낱이 다 드러나져 있고 밝혀져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것조차 내게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조차도 나는 감당할 수 없는 거죠. 왜? 내 죄가 그렇게 내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하나하나를 하나 앞에 고백하려면 정말 지구멍이라도 우리는 감히 눈을 얼굴을 들어 하나님 볼 수 없는 것.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여러분 이 고백이 다윗의 진정한 고백이에요.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온다. 안다. 이것은 안다라는 것은 자기의 죄가 낱낱이 드러난 내가 여러분 바세바를 취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이잖아요. 다윗이. 그죠? 근데 그 죽이는 절차 하나하나가 성경에 여호수아 사무엘 하에 아주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 11장, 12장에. 요압 장군한테 편지를 보내고 또 편지를 보내서 오게 하고 또 저녁을 먹게 하고 또 집에 가서 잠자게 하고. 그죠? 또 앙자니까 또 다음날이나 또 먹이고 또 가서 잠자게 하고 자기 죄가를 가리기 위해서 다윗이 낱낱이 행한 그 일들이 다 기록되어 있다. 그럼 그런 거 하나하나가 뭐에 걸린 겁니까? 하나님이 내가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준 그 모든 은혜의 손길을 그는 뭘로 사용했는가? 그 권력을 자기에게 준 권력과 자기에게 준 명예를 가지고 다윗은 자기 욕망을 누리는 데 사용한 거예요. 하나님 내게 축복을 주었습니다. 근데 그 축복을 가지고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를 실르지 않고 내 욕심적으로 쓴 거예요. 내 잘났다고 하면 쓴 거고.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그런 생각이 버뜩버뜩 나면은 저는 우리는 그냥 주여 할 말이 없습니다.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이런 거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그런 여러분 문제가 터지면 여러분 저도 그렇잖아요. 저도 문제가 터지면 나도 죄인이니까 이게 뭐 때문에 이 문제가 생겼지 나 때문인가 내가 뭐 잘못했지 내가 또 무슨 말을 실수했지 또 내가 무슨 뭐 잘못했나 뭐 행동했나 하여간 별별 생각을 다 해. 성도들이 예를 들어 뭐 교회 안 나오잖아요. 그럼 내가 또 뭘 잘못했지? 이게 마귀가 어떻게 틈 타는 거지? 여러분 이게 참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내가 내 죄를 생각한다는 것은 그 죄 때문에 무슨 일이 생길까 걱정하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평강을 내 안에 주지 않으면은 우리는 그냥 죄의 그늘에 살아가는 거하고 똑같아. 다윗은 이게 얼마나 심각했냐면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들의 말씀 하나님의 영광에 관해 더 이상 다윗은 그 앞에 진짜 문지기와 같은 그런 모습이죠. 문지기와 같은 모습.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지금 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을 바로 하는 게 여러분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고 받을 수 있어요.
이제는 저도 다윗이 이 시편 고백하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이 나한테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지 아니하시고 지켜주지 않으면 제가 말씀드린 내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내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나를 향하여 수많은 기적과 표적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없으면 우리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러니까 그 손길이 매일 우리는 내가 보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지만 그 기적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거거든. 우리 죄를 생각하면 그런 거 받을 만한 가치도 없는 존재들 아니겠어요? 다윗이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사오니. 이 표현은 왕적인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소위 반에서 왕이 가지고 있는 권한은 사회적 권한은 엄청나게 커져요. 왕의 말이 곧 법이니까. 그러나 왕의 말이 법인 것보다 더 위의 법은 하나님의 법이거든.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 왕권 가지고 세상에 행한 것은 그건 죄라고 볼 수 없어요. 왜? 그건 왕권으로 행한 거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 왕권으로 행한 것을 자랑하는 게 아니고 이 상황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께만 범죄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사람에게 그럼 범죄하지 않냐, 나쁜 짓 한 거 아니냐. 그 당시의 왕권으로서는 그런 것은 별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죄라고 볼 수도 없어. 왜 수많은 전장의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나에게 모든 것을 권할 주신 하나님, 그 권할 주신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을 드려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로 그 권한을 자기 욕망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다 살인자입니다. 저도 살인자고 뭐 여름 살인자예요. 왜? 내 욕망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죽여야 되고 내 욕심을 위해서 다른 사람 걸 뺏어와야 된다는 그런 그때 그 사람들은 또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나 할 것이 다 살인자야. 살인자의 모습을 갖고 있어. 그러니까 저도 가끔 그런 게 하나님 나는 살인자입니다. 내 욕심으로 인해서 내 욕심으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내 욕망을 위해서 내 어떤 명예를 위해서 혹시 이런 것 때문에 내가 기도하고 이런 것을 위해서 혹시 다른 사람들이 뭐 잘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잘못돼야 내가 잘 된다고 생각이 되면 이건 다 욕심이거든요.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그죠? 주께서 말씀하실 때 주께서 심판 이게 다 같은 동의어로 이렇게 돼 있는 같은 구절로 노래로 말하면 같은 후렴구처럼 되어 있는 것 같은 따라서 순전하다 하시는 그러니까 결국은 주님께서 모든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심판하는 거 다 주님의 주권이죠. 다 주님의 다 주권이에요. 그 안에서 주님이 내게 말씀해달라. 잘했다 내 사랑하는 딸아 내 잘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수고했다. 그러니까 그런 믿음의 모습이 다 있는 그런 다윗이 고백하면서 결국은 뭘 표현하냐면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이렇게 행한 일은 또 행하고 있는 내 모습은 결국 죄악 중에 있는 내 모습밖에 없는 그러니까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 결국은 우리는 인생이 육신을 가진 인생은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여러분 내 죄로 말미암아 내 자녀들이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왜? 내가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 마귀로 하여금 틈탈 수 있는 여건을 허락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거는 이거는 신앙으로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뭐 연좌제법 이런 게 아니고 영적인 권한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그 영적인 틀을 꽉 잘 묶어놓지 않으면 그 틈으로 마귀가 어떻게 들어올지 몰라. 그래서 이런 에베소 4장에 보면은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알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로 틈 타지 못하도록 우리가 모든 일에 조심해야 돼. 마귀로 틈 타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는 저와 여러분이 회개하고 마귀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틈을 다 믿음으로 막고 기도로 막고 헌신으로 막고 그죠? 수고함으로 막고 막는 겁니다. 사랑하는 이 아침의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다윗의 죄의 고백을 들으면서 마귀로 하여금 틈타지 못하도록 저와 여러분이 철두철미하게 영적으로 막아서, 영적으로 탁 철통같이 막아서 더 이상 어둠의 세력이 들어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축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만을 장로교회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을 들으며 또한 우리의 자신의 모습 또한 바라봅니다. 우리 또한 죄악 가운데 출생한 우리들입니다. 주님, 우리 마음속을 주님이 아시오니 우리의 죄를 주님의 말씀으로 씻어주시고 주의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평강케 해주시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위로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죄악 중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이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풍성하게 하여 주시고 한 심령 한 심령을 주의 장중 안에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이제 한날 한날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수고로움의 삶이든 평강의 삶이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손길을 믿고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미선 집사님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의 삶 가운데 주님 통행하여 주시고 그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그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드려지는 모든 손길 손길 섬김마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몸된 교회에 주님 함께 하시고 한 영혼도 거저되지 아니하고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저들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